오늘은 여러분께 여자들이 상향혼을 해야만 한다 주장하는 논리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32살, 35살 한국 여자들이 여자들에게 결혼이 너무 불리하다 말하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자신들과 동갑인 32살, 35살 남자들 중에 경제력이 양호한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 32살, 35살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상향혼을 바랄 수밖에 없다. 라는 미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여성들께서는 여자들이 결혼하기 힘든 이유로 남자가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벌써부터 여성들의 논리가 어지러운데 이보다 더 어지러운 여성들의 레전드 논리 보여드리죠. 여자가 상향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통은 상향혼을 해야 균형이 맞는 거다. 라는 개쌉소리를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보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자가 특별히 책려근성이 있어서 상향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가정환경과 평범한 성향의 남녀일 경우 물질적으로 상향혼이라도 해야 결혼 생활에 균형이 맞더라고. 여성인권을 생각하는 개사포구 퐁퐁남 경우 말고 보통의 한국 남자들은 이걸 생각해야 해. 결혼 생활이라는 건 유지보수를 위해 할 일이 많고 돈만 벌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청소를 하고 집안일 하고 아이 돌보고 양가 어르신 눈치 보며 경조사를 챙기고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외모 관리 적당히 하면서 스스로 해야 하잖아. 솔직히 보통의 한국 남자들은 보통의 한국 여자보다 돈 버는 것 외에 집안일을 존나게 못한단 말이지. 청소는 곰팡이 안 피면 다행이고 설거지는 하지도 않으며 빨래를 보면 양말 팬티를 설거지통에 던지는 남자는 우수한 편으로 남자라는 동물 자체가 꼼꼼한 살림살이에 맞지 않고 대충대충 처리하려고 하잖아. 이건 종족 특성이야. 그러니까 집안 케어에는 한국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남자가 돈이라도 좀 더 많이 벌어와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닌가? 우리 남편도 위에 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평범한 한국 남자인데 나보다 두 배쯤 잘 버니까 아무 불만이 없단 말이야. 집안 살림살이에 전혀 쓸데가 없는 대범함을 발휘해서 밖에서 많이 벌어오니까 난 받아들이고 집안일 한다고. 근데 위에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집구석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랑 버는 돈까지 똑같다. 그러면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한 거야. 그냥 평범하게 롤하면서 배 긁고 쌍기역 치을 끌고 냄새 맡는 한국 남자면 돈이라도 잘 벌어라. 라는 우리 한국 여자의 레전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베스트 댓글은 이 이야기에 긁히는 남자는 연애 권력 최하층 남성이다. 라는 식으로 이 쓰레기 글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언니 여기는 맞는 말 하면 무조건 FM이라고 하면서 때린다고 여자는 30살이면 상패라고 놀린단 말이야. 이런 곳에서 속이의 경읽기 해봐야 소용없어. 남자들 가사노동 시간 생각하면 상향혼 해야 균형이 맞아.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자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여자에게 결혼이 불리한 이유는 남자가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여자들. 남자가 돈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여자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남자는 돈이라도 많이 벌어와야 한다는 여자들. 그녀들은 모든 걸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남자 탓을 하며 남자 때문에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죠. 여자들이 청소를 잘한다고 하는데 쓰레기장같이 집을 쓰는 인간들 중에 80%는 여성이고 아줌마들도 인정하는 게 공중화장실도 여자들은 너무 더럽게 쓴다. 고딩딸이 그러는데 남자 반보다 여자 반이 훨씬 지저분하고 사물함에 못 쌓인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집안일은 오히려 남성들이 더 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도대체 여성들이 뭐가 잘났다고 남성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고 상향혼을 요구하는 걸까요? 본인들이 여자력이 넘치는 일본 여성들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가정주부라는 여자가 아침밥도 안 차리고 허구한 날 스타벅스 허버허버 가기만 바쁜 게 그녀들인데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입을 떠벌거릴까요? 참 알면 알수록 한심한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대학교 기숙사 청소 상태부터 여자방이 비교 불가 정도로 남자방보다 훨씬 더러워요.